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이제 코스닥도 반등 쪽으로 좀 다가서고 있는 흐름인데요. 좀 이런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금일 오전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약보합권으로 양시장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FOMC와 같은 이런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의 좀 관망하는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에 양매수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확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자동차나 전자기기 관련된 이런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시장의 방어를 좀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일 역시 주말에 있었던 좀 빅 이벤트들에 따라서 이런 좀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고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원숭이 뜻장도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뭐 금양 같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벤트 사실 그게 이제 개발한 것들이 부각이 됐을 때 좀 주가가 눌렸지만 다시 한번 이벤트에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항공우주나 방산 흐름들도 긍정적인 오늘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와 자동차, 이 시장의 주도주들이 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테마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질병 관련된 이벤트는 계속적일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진단키트 쪽에서 약간의 좀 강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수급이 쏠릴 때 해당 부분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항공우주와 방산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폴란드 관련된 이벤트로 대부분의 방산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타 이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비트코인 쪽이 좋게 흘러가면 그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았던 NFT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게임 섹터에 좀 강한 시세가 또 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부분으로는 게임 섹터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 쪽도 계속적으로 우영우를 바탕으로 이런 시청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 섹터도 일부 종목군들 좀 눌림목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었는데 해당 쪽에서 한번 눌림목 매수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